오늘은 사무엘하 2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2장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죠. 그 왕이 되고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에 있던 네리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을 데려다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전부 다 사울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보셋은 아브넬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 그 장면이 오늘 2장에 있으면서 이두 세력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 다윗이 시글락에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지금 유다성으로 자기 이제 쫓던 적이 없어졌으니까 유단성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온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했던 600명들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헤브론에 가서 그들은 각 지역에서 다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이제 삼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 됐죠. 아주 작은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사울의 그들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갖다가 장사를 지냈다고 한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이 정말 너희들 잘했다, 고맙다 하는 그런 인사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한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이제는 뭐 왕이 죽고 그 왕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그들이 왕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10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그랬죠. 자, 유다 지파는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스보셋을 따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곳에 두 나라가 세워지니까 이들이 이제 서로 적대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브온 못가에서 양쪽에 대치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처음에 12사람씩 나와서 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그날 전투에서 얼마나 맹렬하게 두 세력이 싸웠든지 간에 그날 전투가 아주 맹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곳에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온 이스라엘 열두 지파 속에서 다윗만 혼자 왕이 됐고 나머지는 이스보셋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보셋 사울의 가정을 버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기름 부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복인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보다도 양쪽으로 많거나 숫자적으로 많은 그쪽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떤 힘의 균형을 보고서 그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는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민주주의 국가든 다수결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서 다수를 따라
가게 되지만 오늘날 사회가 과연 그럴까 그런가 그렇지 못하고 요즘에는 또 뭐냐 오히려 소수가 더 강한 힘을 바르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과연 소수가 되었든 다수가 되었든 세력이 강하건 또 강하지 않건 그게 중심이 아니라 과연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느 편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남북전쟁 일으킨 에브라함 링컨이 정말 남군도 예수 믿는 사람, 북군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남군도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북군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하나님 어느 편을 들어줘요? 예? 하나님 어느 편에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에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서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님 편 저거 생각도 없이 뭐 우리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 힘이 강하니까 이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쪽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 그는 선거전이 막 벌어져 갖고 난리가 났는데 과연 누구를 선택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저기 보니까 저 사람 힘이 세네, 저 사람 세력이 많네, 숫자가 많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 편에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원할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이 분별이 정말 지혜의 영이에요. 그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지파의 다윗 하나가 유다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나 다른 아브넬은 왕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세우겠다 하는 그대로 따라갔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 과정을 버리셨던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아브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그를 추장하게 돼서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됐고 문제가 터져서 그 일로 인하여 아브넬은 최후가 참 가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오늘 우리가 보기에 세력이 있다. 나는 힘도 있다. 숫자도 있다. 근데 하나님이 버렸는데 그를 선택하면 그의 종말은 비극적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비록 약하고 소수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고야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외정 36년 동안 있을 때 참다가 마지막 그 단계가 너무나도 혹독하고 힘이 들으니까 그렇게 이쪽 편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돌아가게 됐고 그쪽 편에 아부하면서 오래 살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정조 지키고 살다가 그만 버리는 바람에 그는 그 나머지 마지막 그 순간을 못 참았기 때문에 비극적인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참때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근데 그 끝이라고 하는 건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이거든요.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는 것이지 그것을 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약해져서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비를 이기게 하옵소서. 이 어둠을 지나기만 하면 새벽이 올 건데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용기와 이런 결단 이런 믿음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어둠의 세력 그리고 악의 세력을 이기고 건너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기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날을 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아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날이 우리 육체가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감해준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 믿고 더욱더 힘을 내고 더욱더 용기를 내고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넬골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스보스를 앞세우고 그래서 다윗과 전쟁을 벌렸는데 그날 전쟁에서 그는 패하고 말았잖아요. 패했어요. 그리고 요압의 형제였던 아사엘이 그를 따르게 따를 때에 아브넬이 아브넬과 아사엘은 뭐 이거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인데 근데 아사엘이 이게 또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다가 결국은 아브넬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그러다가도 그냥 계속 따라오니까 아브넬이 아사엘을 창띠 끝으로 찔러서 죽게 만들고만 이 아사엘이 얼마나 빨리 달려왔으면 그냥 가까이 왔으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아브넬이 창으로 창띠 끝으로 찔렀는데 그 힘에 의해서 자기가 달려오는 힘에 의해서 찔려서 죽는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안 죽어도 될 아사엘이 자기 명예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에 멈춰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멈춰야 할 때 있는데 이걸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명예, 자기의 어떤 것을 공로를 드러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열심인가?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갈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다해야겠지.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나도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다가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 되어버리고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는 강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겨서 정말 뛰어넘어서 우리가 멈출 때 멈추고 가야 할 때 가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주여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겠죠. 아브넬이 이제 얘기를 해요. 요압을 향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제 그만해라. 이 얘기를 들을 때 요압이 깨닫고 그래 네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밤새도록 싸울 뻔했구나. 결국은 뭐예요? 자기 동족끼리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부르니까 그만 전쟁의 끝을 내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넬은 아브넬대로 요압은 요압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장의 끝입니다. 그래요.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지혜. 예. 이 아브넬은 아사헬은 끝까지 멈추질 못했어요. 근데 요압은 멈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을 맺게 되고 멈추지 않았던 아사헬은 죽음을 당했으나 요압은 이것으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기에서 멈추지 않은 아사헬, 멈춘 요압의 한 형제이지만은 그 모습이 각각 다름으로써 그들이 차지한 영예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가야 할 것인가 멈춰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지혜가 부족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일 것이었냐? 누구를 선택할 것이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은, 오늘 우리나라는 아주 이 선택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지금 있고 막바지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이 막바지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막바지를 어떻게 잘 건너가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잘 넘어가서 저 건너편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를 판단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더 전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선택은 과연 옳은 것입니까? 숫자를 바라보거나 어떤 힘의 권력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는 않습니까?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손길을 바라보며 그 손길을 따라 환경을 보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아름다웠노라고, 우리의 행한 것이 복이 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고비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출 때 멈추고 나아갈 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명예 때문에 과욕을 부릴 때가 있고 넘어가지 말아야 할 곳을 넘어갈 때도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끄러움,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이 깨달아서 멈출 때 멈추고 가야 할 때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기억하옵시고 우리 사는 형제와 형자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흉악의 결박들이 저들을 결박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위협과 협박으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협박에서, 이 모든 흉악의 결박에서 우린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졌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쓰러졌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의 치유하시는 손길로 우리 사랑한 모든 이들의 머리에 위부터 발끝까지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의 이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